10시 투자 전략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와 종목 얘기 오늘부터 새롭게 바꿔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10시 투자 전략실 오늘 함께 할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 송동현 대표와 얘기 나눌 10시 투자 전략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쏜다 인프라주 다마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인프라 관련주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부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도로나 교량과 관련된 계획도 담겨져 있고 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송동현 대표 부양책 내용부터 좀 우리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이제 어제죠.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인프라 관련된 부양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4월 1일 날 이 부양책에 대한 이제 국무회의를 열겠다라고 일단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2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관련된 투자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인프라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정책 이쪽으로의 아마도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그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 쪽에서의 약 6,500억 규모에서 약 7천억 정도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친환경 정책과 그리고 5G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 농촌이나 교회 등의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 이 5G 인터넷 인프라를 또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녹색 환경으로의 변화죠.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이 또 그 부분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녹색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지원책으로도의 변화, 정부 정책의 주도 변화도 이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녹색 정책 투자에 대한 예산도 크게 집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런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충전 시설 확충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지금 뭐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가 이제 약간 미지수로 남아 있긴 하지만은 통과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그린뉴딜 정책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친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업종 위주로의 수급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단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공공 인프라 이쪽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약간 부동산 건설 경기와 선거가 좀 겹치면서 사실 조금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쪽이나 건자재 이쪽은 약간 단기적인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분야는 미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약간 친환경 섹터 쪽으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형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도 일부 인프라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계획들이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주들 오늘 종목으로 보면서 시장 이슈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프라 대표 종목으로 현대건설기계를 꼽아봤습니다. 네. 네, 인프라 건설기계 하면 뭐 쌍두마차가 두산밥캣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있는데 현대건설기계로 먼저 좀 풀어볼게요. 네, 네. 현대건설기계도 최근 들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 원인을 좀 살펴본다면 이 신흥국 시장, 특히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신흥국 시장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SOC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흥국 시장의 강점을 가지고 있던 이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이제 수주량이 건설 장비 수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시면 신흥국 시장에서 총 약 2,700대 정도의 그 건설 장비의 수주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무려 약 100%에서 2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건설 기계가 그 실적 기대감에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또 인수를 이제 하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보시면은 국내 건설 기계에서 건설 기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1등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이나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SOC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건설 경기에 대한 붐이 현재 다시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건설 기계가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지금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미국 쪽에 관련된 연관도는 좀 적은 상황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북미형 매출 두산밥캣보다는 뭐 현대건설기계가 더 적은 상황이고, 하지만 최근에 현대건설기계를 보니까 중국에서 대규모 수주도 많이 하고 있던데 중국형 매출이 또 상당하니까 중국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현대건설기계는?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신흥국 시장이 이제 좋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같은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에 굴착기를 지금 거의 19,000대 정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급속도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도 중국향 매출 자체도 약 177%인가요? 1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매출도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일단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최근 단기적으로 좀 오른 만큼 좀 조정 이후에 조금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사실 6만 원대 약간 아래예요. 보시면 5만 8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가격이 좀 싸질 때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이제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인프라 관련주들 계획 발표 전에 좀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조용하면서 현대건설기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뭐 1차 랠리는 좀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뭐 증권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들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가 상승 이후로 이 3거래일 동안 좀 조정받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장비 업종 내에서 쌍두마차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뭐 두산밥 캣과 더불어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 뭐 현대건설기계, 뭐 어차피 뭐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네. 저희가 뭐 이 대표되는 종목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중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미국 신흥국 이쪽으로 우리가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는 거를 좀 지표로 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네. 펀더멘탈 지표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회복이 많이 됐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사실 지역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어떤 특정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모든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특히 중요한 이 신흥국이 특히 이제 펀디멘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흥국 중심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흥국 위주로의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신흥국 중심에 중장비 수요가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SOC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로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송동현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별점을 준비해봤는데 몇 점 주시겠어요? 일단 현대건설기계 2점 일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만 좀 짧게 들어보고 네. 넘어갈게요. 네,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오른 경향이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조금 더 가격이 싸졌을 때 그 추세를 다시 돌릴 때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점을 좀 드려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주가의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서 별점 두 개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신재생에너지 종목은 하나솔루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솔루션도 뭐 대표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케미칼 강세 속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까지 좀 확장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하나솔루션이 이제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주가 추이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0일선을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게 있고요. 이제 펀디멘탈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파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하니까 케미칼 업종들의 영업 그러니까 스프레드 마진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부분이 2분기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미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익이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일단은 신재생에너지가 성장 업종이긴 하지만 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화학 업종의 그런 업황이 그냥 중요하거든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케미칼 업종 부분들이 일단 이익이 좋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태양광 쪽이죠. 하나 큐셀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 큐셀 부분 역시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투자가 약간 좀 그 지연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익이 좀 안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큐셀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도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에 따라서 역시나 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이제 했는데 네. 성공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향후에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쪽과 그리고 수소에너지 이 부분에도 하나 솔루션이 지금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주가에 뭐 크게 반영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중기적인 안정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팩트이기 때문에 네. 중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 지금 하나솔루션을 저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뭐 태양광이랑 수소 하나솔루션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적인 범위로 봤었을 때는 뭐 태양광, 수소 그리고 뭐 풍력 해상풍력 요 정도 범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나요? 네, 이제 정부에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약간 이제 도표화된 그런 네. 부분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광과 그냥 풍력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ESS죠, 이제 전력 저장 장치 쪽도 약 47조 정도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ESS 가 사실 옮겨 다니는 전력 저장 장치라 보면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뭐 전기차에 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도 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ESS 시장 자체를 큰 폭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합을 해서 그 정부에서는 이 업종을 신재생 에너지 업종으로 묶고 키우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R&D라든지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중기적 전망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뭐 본업인 케미칼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신사업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하나솔루션은 제가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주셨네요. 네. 네. 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은 단기적인 매력도가
우선은 기술적 위치로도 61선 네. 위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주가도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려봤고 거기에다가 현재 이익적인 측면들이 케미칼 부분에서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바이든 부양책이 친환경 업종에 집중이 돼 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는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그린 케미칼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업체들의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점 드려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별 두 개를 받은 현대건설 기계에 비해서는 투자 매력도가 네. 또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별점 5개가 만점인데 아직까지 5점짜리 종목은 안 나왔습니다. 네. 과연 오늘 그 종목이 나올지 저희가 종목 얘기하면서 또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내에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폭력으로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CS 베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이제 CS 윈드 자회사죠. 네. 이 회사는 자, CS 베어링은 한마디로 이 풍력 하부 구조에 들어가는 이 고정을 시켜주는 베어링을 만드는 이름에 회사라고 이름에 다 나와 있네요. 예,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유일무이한 베어링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의 가 잘 나가면 당연히 CS 베어링도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이든 부양책이 친환경 정책에 집중이 돼 있고 특히 미국의 지금 서부 해상에 지금 풍력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청사진이 제공됐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풍력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지역에 반다에 이제 10년 내 1천만 가구 전력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E의 수혜가 가장 클 전망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가장 밀어주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바로 GE죠. GE의 또 가장 큰 파트너로서 CS 베어링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미 매출 비중이 무려 86%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이제 북미 쪽의 사업이 중요한 CS 베어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풍력 베어링 점유율이 약 40% 육박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튼튼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 또 지금 공장이 뭐 전남 하만과 베트남 공장이 있는데요. 이 베트남 공장의 출하량이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원가가 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 또 크게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좋아진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현재는 이제 GE의 매출 비중이 높지만 지금 GE가 사실 세계 최대는 아닙니다. 덴마크의 이제 베스타스사라고 이 회사가 이제 가장 최대 풍력사인데 그다음에 이 향후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다. 즉 유럽 쪽으로의 고객사를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CS 베어링이 성장할 수 있는 GE가 지멘스인가요?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 예, 예. 고객 향후군요. 네. GE입니다. 네. 예. 그래서 향후 고객사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CS 베어링이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 풍력 쪽으로 박차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태안 쪽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좀 허가가 나면서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을 것 같던데. 제가 네. 그린 뉴딜 정책을 또 얘기를 안 드렸네요. 왜냐하면 네. 미국 바이든 부양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양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죠.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 쪽이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 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태안뿐만이 아니고 뭐 전남 신안에서도 네.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했죠.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시일이 좀 걸리는 만큼 좀 그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은 일단은 미국 쪽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CS 베어링의 주가를 좀 결정짓는 요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지 별점으로 투자 매력도 알아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일까요?
5점입니다. 네. 이래서 뒤늦게 나왔나 보네요. 그렇죠. 네, CS 베어링은 종목에 대해서 별점 5개를 주셨는데 그럼 오늘 공략주로 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오늘의 공략주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잠깐 왜 CS 윈드가 아니라 CS 베어링일까? 이런 바로 생각도 좀 드네요. 시총이 싸기 때문입니다. 네. CS 윈드도 좋지만 어쨌든 네. CS 베어링이 좀 더 가볍겠죠. CS 윈드가 성장한다고 하면 CS 베어링도 같이 성장을 할 건데 이왕이면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을 대응을 해주시는 게 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재미도 있고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일단 CS 베어링이 아직도 CS 윈드에 비해서는 사실 관심을 좀 덜 받은 느낌도 있습니다. 시총도 지금 3,000억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CS 베어링을 좀 관심을 네.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는 어때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얼마 전에 60일선을 회복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제 금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다시 한번 60일선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은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0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또 60일선을 또 회복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자리가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가 말씀해 주셨나요? 네,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자, 매수가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 매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2,500원에서 뭐 700원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가가 되겠네요. 네,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일단 5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 여력을 대비해서 전고점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만 원 언저리 근처로 생각을 1차 목표가 해보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상승 더 한다면 그때 다시 매도 자리를 좀 더 상향시켜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가격은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4만 원대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0시 투자 전략실 오늘 저희가 바이든이 쏜다 인프라주에 대한 3개 종목을 만나봤는데 각각 별점 몇 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중장비를 대표하는 현대건설기계 네, 투자 매력도 별점 2개로 주셨고요. 신재생에너지 대표 종목인 하나솔루션은 투자 매력도로 별점 4개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의자 풍력 관련주인 CS 베어링은 네, 투자 매력도 별점 5점으로 만점을 주셨습니다. CS 베어링이 오늘의 공략주가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가격으로 24,000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시 투자 전략실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얘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바뀐 포맷이 훨씬 더 낫죠? 열심히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네. 해오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